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제 손톱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제가요, 이런 걸좀 한번 해봤습니다. 생전 처음 해봤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손이 미워가지고 이런 거잘안 하는데, 이거 그 올리브 0에서 9,8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붙여봤어요. 아, 손톱만 예쁘네요. 손은 별로 안 예쁘고. 어쨌든 제가 오늘 미인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손톱, 예쁜 손톱도 한번 발라봤어요. 네. 미인들은 참 손톱이 참 예뻐요. 여기 보면 오늘 제가 저희 집 미인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미인들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제일 예쁜 미인? 어떤 걸까요? 저는 다 예뻐 보여요. 근데 저희 집 미인들은 아직은 좀 동글동글한 한국 미인이 아직 안 됐고요. 아직 서양 미인이에요. 그래서 다들 좀 길쭉길쭉해요. 저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서양 미인도 예쁘네요. 동글동글한 것도 물론 예쁘지만. 네, 저희 집, 아, 참, 아메치스 안 가져왔네. 아메치스 가져올게요. 네, 저희 집의 가장 대표적인 미인, 이거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메치스는 아직은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동글동글하진 않지만 많이 통통해지고 많이 동글동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동글동글 아주 조그만 얼굴이 조그만 동글 미인으로 변하려면 아직 한 1, 2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도 예쁘게 많이 들고 많이 빠지지 않고 아주 예뻐요. 아메치스. 제가 이제 가을에는 예쁜 분을 데려다가 예쁘게 분갈이를 또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작품을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에서 예쁜 거 요거 그리니치 카울 요거는 참 손톱이 예뻐요. 그쵸? 그리니치 카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맨 가장자리 손톱이 하얗고 손톱 주변에는 아주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저는 참이 그리니치 카울 요 미인이 참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저는 참 예뻐요. 아메치스 다음으로 이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눈에는 예쁜 게 동민이에요. 동민. 동민 한번 앞으로 데려와 볼게요. 동민이요. 네, 동민이 요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려야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조그만 동민을 키우고 있고 키운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동미인이 이렇게 빨리빨리 크지도 않고 요렇게 오므라들면서 미인이 길쭉이 미인이 되기까지 또 이렇게 물이 들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세월을 거쳤을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예쁜 상태에서 이제 농장에서 데려와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동미인. 그 다음에 제가 예뻐하는 아이는 요거 애플 미인하고 신데렐라 너무 예쁘죠? 애플 미인도 은근히 요거 약간 길쭉이이긴 하지만 요 손톱 끝이 그 사과 색깔 같기도 하고 애플 미인이라서 그런지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자국까지 내줘서 너무 더 예쁘고요. 애플 미인도 상당히 예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신데렐라. 신데렐라도 미인 종류인데, 요것도 진짜 신데렐라 공주처럼 나풀나풀 옷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신데렐라 드레스인 것처럼 아주 예뻐요. 이렇게 신데렐라가 신을 신고 이렇게 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신데렐라도 참 예쁜 미인입니다. 이거 신데렐라. 또 저에게 기쁨을 주는 미인. 이거는 살고 미인금이에요.
살금임금 요거는 조금 약간 웃자라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올 때부터 이게 약간 웃자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웃자라면 웃자람 나름대로 목대를 형성하면서 아주 예쁩니다. 살구미 임금도 또 이렇게 금색하고 초록색하고 분홍색의 색감을 띄우면서 살구 색과 분홍색 중간쯤에 그 복숭아색 같은 그런 색을 띄우면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네, 살구미 임금. 미인으로서의 모습을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살구 미인금. 그 다음에 미인 중 예쁜 미인. 요거는 이제 복숭아 미인인데요. 도미인이라고도 하죠. 도미인은 저거 그리니치 카울도 똑같은데 여기 밑에 목대가 약간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면서 색감이 복숭아 색을 띠면서 이것도 약간 길쭉한 미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좀 길쭉이 미인인 모양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거 두 개에다가 지금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요거는 이제 도미인이고 요거는 애플 미인이에요. 조금 전에 애플 미인 물 들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것도 이제 5,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애플 미인도 이제 가을에 물이 들면 더욱더 예쁜 또 다른 애플 미인, 요것처럼 녹익어서 동글동글한 그런 애플 미인이 사과 색을 띠면서 그런 예쁜 모양이 되겠죠. 네. 요것도 애플 미인이에요. 그리고 소개시켜드릴 것은 이거는 이제 청성 미인이고요. 제가 이게 작년부터 이거 계속 키우던 건데 그렇게 잘 자라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또 무너져 내리는 것도 없이 요거는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청성미인이고 성미인. 성미인하고 청성미인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요게 성미인은 좀 물이 잘 들고요. 청성미인은 물이 좀덜 들어요. 처음에 요것도 성미인도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온건 아닌데 저희 집그 옥상 하늘공원에서 이렇게 하늘 옥상 정원에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네, 이거는 성미인이고요. 성미인 다음에 하늘미인이에요. 하늘미인. 하늘미인입니다. 하늘미인인데요. 이거는 좀 약간 분을 하얀 분을 많이 쓰고 있고 약간 진짜 하늘색도 약간 있고요. 연두색도 있고 그런데 요게 이제 가을에 물이 들면요 아주 빨간색을 자아낸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자구들이 자꾸자꾸 생기고 있고요. 가을에 요게 빨간 색감으로 물 들면 어떻게 변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그때 빨간색으로 물 들었을 때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늘미인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월미인이라고 합니다. 월미인. 월미인에 이제 지금 꽃이 지금 피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직 꽃은 피진 않았어요. 근데 세 개가 다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미인. 예, 이 꽃이 나중에 어떤 색이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둥글둥글하니 통통한 미인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통통해요. 예뻐요. 월미인. 월미인. 달월자라 그런지 이렇게 달처럼 아주 통통하니 둥글둥글하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월미인. 예쁘죠? 미인들은 다 비슷하게 생겨갖고 그게 그건데 이거는 진짜 미인 종류는 이름표를 안 달아놓으면 정말 혼동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월미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분을 좀 예쁜 옷을 입혀서 가을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미인. 그 다음에 이거는 특미인이라고 해요. 월미인하고도 많이 비슷하지만 조금 뭔가 다르죠? 월미인이 좀더 통통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특미인이라고 해요. 특미인. 다 비슷비슷해요. 흑미인하고도 비슷하고. 근데
월미나구, 특미나구가 저 홍미인보다는 조금 통통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특미인이요. 이것도 저희 집에 와서 지금 많이 분홍색으로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미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미인 보여드릴게요. 홍미인. 이거는 이제 홍미인인데 이게 저희 집에 온지꽤 됐어요. 이제 제가 그 화초랑 사는 지인 님이 이거 저 선물해 주셔갖고 키우고 있는 건데 아주 흥미인 대품이에요. 대품이고, 저희 집 옥상에서 물이 많이 들었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물도 많이 주고 영양도 많이 주는데 이렇게 통통한 미인 같진 않아요. 흥미인. 네, 붉게 물들기를 바라면서 이것도 가을에 더 예쁘게, 여기 근데 안에 자구를 참 많이 달아줘요. 그래서 너무 기특합니다. 너무 예쁘죠? 네, 자구가 많아가지고 통통한 자구들이 많아서 아주 아가들을 많이 달고 나와서 너무 예쁩니다. 네, 흥미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미인 종류는 아닌데 너무 예뻐서 색감이 예뻐서 데리고 나왔어요. 더스티 로즈라고. 원래 더스티라는 거는 더럽다는 영어로 더럽다는 뜻인데 전혀 안 더럽고 클린해요. 클린 깨끗해요. 더스티 로즈, 클린 로즈 같아요. 아주 프레쉬 로즈예요. 너무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수영도 예쁘고 어디 하나 떼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데비를 키웠었는데 데비랑 좀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데비가 좀 색감은 더 예뻤던 것 같고, 데비보다 저는 더 이게 고급진 자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스티 로즈까지 저희 집에 있는 미인 몇 가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419 미인금,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리니치 카울, 그 다음에 이거는 애플 미인, 이거는 신데렐라 미인, 여기는 동미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미인까지 다섯, 더스티 로즈 여섯, 그 다음에 요거는 특미인 일곱, 월미인 여덟, 이거 성미인 아홉, 요거는 청성미인 열, 청성미인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하늘미인 열하나, 그 다음에 도미인, 네, 도미인입니다. 12,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홍미인 13, 그 다음에 아메치스까지요. 아메치스, 통통한 아메치스까지 14종류의 미인들이 있습니다. 14개의 미인 종류 중에서 여러분은 가장 어떤 게 예쁜가요? 댓글로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모두 다 예뻐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가장 색감이 예쁜 거는 419 미인금하고 동미인하고 애플미인?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색감 모두 모두 예쁘지만 가장 예쁜 거 저는 동미인. 색감이 가장 예뻐요. 그래서 동미인이 제 생각에는 1위인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많이 정이 드는 거는 아메치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14종류의 미인 종류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번 이쁜 아이들을 보면서 필링 해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로 이어가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아주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Thank you.